안녕하세요. 취업과 고용 관련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과 고용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래서 통계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국민 삶의 질 2020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63개 지표가 나옵니다. 71개 지표 가운데 2020년 데이터가 63개가 보완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계청에서 통계개발원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이 고용과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취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취업 졸업자의 취업률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또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취업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취업률이고, 취업률에서 보면 지금 2020년 12월 29일 날, 2019년도 2월에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졸업한, 6월 말에 졸업한, 7월 말, 8월 말에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2020년 10월 29일 날, 그 조사를 발표한 결과,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졸업생들이 취업 대상자가 48만 1,599명 가운데 32만 명이 이제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만 명 정도가 이제 취업 대상자인데 취업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약 3분의 2 수준인 67.7% 수준이란 거예요. 67.7%.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중요한 이슈는 취업을 하고도 이렇게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율이 80.2%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4명은 1년 이후에도 그러니까 취업 생활을 하지만, 5명 가운데 한 명은 취업자를 자격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뭐, 다시 대학원을 간다든지, 혹은 취업 구직, 준비를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 정도가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된다든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 67.1%는 2018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더 2020년 2월 졸업생의 경우에는 아마 더 많이 떨어졌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2018년 2월 졸업생과 2019년 2월 졸업생.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020년 2월 졸업생이 과연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등등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주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약 48만 명 가운데 32만 명 정도가 취업하고 나머지 16만 정도는 취업을 못하는데, 이것은 2019년 2월 졸업생 대상이고, 실제로 2020년 2월 졸업생이나 2020년 8월 졸업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조사하는 기간 동안 4주일 동안 4주간의 구직 활동을 하였는데 하였던 사람인데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실업자라고 그러고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실업자가 13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 1년 전보다 약 20만 명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그러고 남자가 73만 명, 그다음에 여자가 61만 명. 실업률이 나타나서 남자가 4.7%, 여자는 5.2%.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의 경우에 연령별로 보면 실업자가 60세 이상이 전체 연령에서 증가하는데 특히 20대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대 문제를. 그래서 20대의 어떤 실업률이 문제 있고 또 대졸 이상 실업자가 문제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직장생활 하다가 지금은 취업 유경험자가 128만 명, 전혀 직장생활 하지 못한 실업자가 7만 명 정도인데 직장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128만 명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왜 실업자로 취업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왜 실업자로 남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4%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뭔가 하면 그 실업률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다르게 하면 또 다르게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20대 실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아서 약이 통계로도 9%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걸 적용하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높게 나와서 이 20대 아까 보면 여성들이 더 실업률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대 실업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20대 실업률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둔 실업자가 약 128만 명이다. 직장생활 전혀 하지 않은 실업자가 7만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졸 20대 대졸 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률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취업하고 있냐 그것을 나타낸 이제 고용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하고 실업률, 뭐 고용률하고 해서 고용률은 그 해당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5세, 64세 고용률은 64.8%, 남성이 73.7%, 여성이 55.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고용, 특히 여성들의 이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문제 있고, 코로나 이후로 고용률이 엄청나게 지금 2020년 고용률인데, 지금 2021년도 고용률을 따져보면, 굉장히 특히 2020년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60.1%인데 2021년도는 64.8% 지금 2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그때 뭐 구정이거나 아마 그런 등등 영향이 있었겠죠. 남자가 68.9.8%, 여자가 50.7%. 그래서 여성들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임금이겠죠. 임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나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소득을 보면 2019년도 현재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데 중위 소득이 234만 원이랍니다.
월 평균 소득은 309만 원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234만 원. 이것은 그만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234만 원대 이때 많이 몰려있지만 이렇게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회사 법인은 334만 원, 정부 비법인 단체 334만 원, 회사 이외 법인이 322만 원, 개인기업체는 178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515만 원, 비영리기업은 327만 원, 중소기업은 245만 원. 그다음에 300명 이상은 422만 원, 50에서 300명은 305만 원, 50명 미만은 224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는 635만 원, 숙박 음식점은 144만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호텔이나 음식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360만 원, 여자가 236만 원, 40대가 381만 원, 50대가 357만 원, 30대가 335만 원. 그리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2019년도 교육에 남자 평균이 368만 원인데 여자 평균은 237만 원. 그래서 성별로 이렇게 차이가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64.4%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은 361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164만 원에서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어떤 임금을 높임으로써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임으로써 정규직과의 차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굉장히 월급 관계는 민감한 사항인데요. 굉장히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245만 원, 대기업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이 361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64만 원. 그래서 비정규직,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임금, 또 중소기업의 임금,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쪽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면요. 저임금 근로자의 개념이 뭐냐 하면 중위임금이 아까 이, 저 3분의 2에 미달한 사람, 중위임금이 아까 얼마 했죠? 중위임금이 200 얼마 했죠? 중위소득이 234만 원이거든요. 234만 원의 어떤 3분의 2 미달인 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저임금 근로자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2000년도에 25%, 2016년도에 24%였는데 2017년도에 22%, 2019년도는 1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그만큼 이게 최저임금제라든지 안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어떤 임금을 높임으로써 이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에서는 여성이 많다는 거죠. 저임금 근로자가 남성이 11.1%인데 여성은 26%라는 거죠. 결국 전체 17%인데 남자는 11%, 여자는 26%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거죠.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가 OECD 평균이 15.4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이런 경우는 10% 미만인데 한국은 지금 1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이 굉장히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인상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거의 뭐 국제적인 평균이 15%, 17% 다가가고 있다. 그런 걸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로시간입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 4일 근무제가 아마 그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52시간으로서 뭐 2006년도 193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워크라이프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추세에서 이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쪽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직장인들이 많은 근로를 하고 있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6시 땡치면 아예 컴퓨터를 차단시켜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직장생활 할때 보면 거의 야근이 일상화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로시간이 많은데 이 코로나 열풍 때문에 이 재택근무가 되면서 이것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국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퇴근 시간이 늦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 늦게 오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이제 다른 일도 있겠지만 아직도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입니다.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족도가 32.3%입니다. 일자리 만족도가 32.4%로서 사무직은 38%, 전문직은 47%,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직이 27.3%, 그 다음에 기능 노무직은 20.7%, 직종별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직종별로 차이가 나서 좀 일자리 만족 요인이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좀더 사람들이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과제는 지금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취업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지금 3명 가운데 2명 정도만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 5명 가운데 4명이 근무하고 1명이 이직을 하는데 이런 이직 풍토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여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6%로 남자들보다 69.6%인데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인구의 고용 참여 증대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층의 고용 참여율이 53%, 56.6%입니다. 결국 한반 정도만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 정도는 놀고 있답니다. 또 직장 유경험 실업자가 128만 명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7만 명에 비해서 이런 사람이 왜 일자리를 그만둘 것이냐. 그 다음에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향상해야 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향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월간 리크루트 2022년 1년도 3월호에 실어봤습니다. 굉장히 뭔가 하면 취업과 그다음에 일의 근무 여건 등등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우리 취업과 고용 관련해서 좀더더 재미있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